탈출! 아이, 방과 후 새 학원을 찾았습니다. 아, 학원으로 옮겼어요.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네. 이만 진짜 때리는 정말 때리지 그걸 하려고 이거 누가 학원으로 때려고 가끔 그런 학원 있어.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아이들.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분들? 선생님들이 들어옵니다. 아니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죠? 저하고 등치가 다 비슷하세요. 그래요. 선생님 경례. 안녕하세요. 나 여기 원장선생님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한테 아주 지옥 훈련을 총지휘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서 선생님들 지시에 꼭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선생님들이 들고 있는 매로 언제든지 휘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들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워낙 이제 조 선생님 좋아하고 해서 조 선생님 특별히 초빙했어. 이발 성장하는 친구. 중학교 때는요. 이번 중간고사 때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말 신념을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한 달 동안만큼은 이제까지 했던 거 생활 방식 완전히 바꾸고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할 수 있죠? 예. 네. 곧이어 진행된 국어 수업 시간. 필기해, 필기해. 필기 안 해. 그래서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주먹. 주먹이 자연스러워야 돼, 주먹이. 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조건은 뭐냐면 주먹을 잘하면 돼, 주먹을. 일단은 주먹이 가장 중요해. 알았어? 여기 봐, 이 주먹이 아니라. 이 주먹이 아니라고, 이제 아시지? 그냥 또 그냥. 다음은 분필 교과. 수업 시간. 지금 오래간만에 나를 본 느낌이 어때? 충성스러워. 구호를 바꾸겠어 이제. 충성에서 격파로 바꾸겠어. 꼴찌 격파를 하는 거야, 알았지? 어? 격파, 몰라? 격파. 알았어. 무한 실제 무한 등비 급수에서 알아둬야 될 지식은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지. 이 두 가지가 임펄턴트 동그라미, 임펄턴트 동그라미, 임펄턴트 동그라미, 임펄턴트 동그라미, 왕스카 되겠어. 안타산! 요 두 가지 공식, 두 가지 공식, 두 가지 공식, 두 가지 공식,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외웠으려고 믿습니다. 안타산! 여기 안다센 경파. 옳지, 좋았어. 나 물어보고 있어. 자, 요한님 있습니까? 요한님, 안 보이지? 왜 만났어요? 오케이, 좋아. 2번은 기말고사 한번 가면 4번 한번 치겠네. 자신 있어 없어? 있어요. 4번 칠 자신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안다센 경파. 오케이, 좋았어. 아까 무한등비 급수에서는 몇 번째 하고 몇 번째 말면 된다고 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알면 된다고 했지? 그치? 아 진짜 시원하다. 야 우리 숙소 일로 공기가 그냥 에어컨 나고 장난 아니다. 여기 살짝 저거 떼어가자. 맞아 이거 뛰어가는 게 낫겠구나. 진짜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진짜 이거 진짜 아 이거 뛰어갔다가 붙여서 좋아하는데 이거 마지막 영어 수업 시간. 그래도 유럽에서 무섭다 시험이야. 알았다. 알았다. 그치 찾았다 뭐 그치? 알았다 좋다. 이수가 현재냐 우수가 현재냐? 이즈 그렇지 그렇지 이쁜 새끼들 좋다 간다 별표 안 치다 자 남자 둘이 손잡지 말고 그다음 굉장히 좋은 정신한 자 수고했고 남자 둘이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오자 그래. 저 뜨거운 밤을 보내도록 해라. 야 진짜 30분 넘어가겠다. 진짜 우리 더위를 식혀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숙소가 좀 굉장히 추워요. 춥다고 온 거야. 네. 더운 덥다고 온 거야. 아 진짜 덥잖아요. 야 더운 거 다 참고 공부하고 그냥 진짜 열심히 공부하지. 왜? 선풍기 사주세요. 사러 가. 화장실로 사러 가나? 형 3천 원짜리 선풍기라 사주세요. 그거 손에 휴대용. 우리 더운데 껴안기 노래하고. 아 맞잖아. 좀 더우시잖아요. 원타임. 참 뜨거워. 아, 뭐지? 형 입가를 어수선하게 공부하는데. 잘 나세요. 김종민 형 왔다. 성원한다. 야 학생 같아. 어 야 왜 이리 더워 여기. 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씨 또 가서 와 씨. 아이스크림 없어? 형 진짜 융통성이 없으시군요. 융통성? 융통성이 뭐야? 융통성? 형 융통성이 없으시군요. 왜? 왜? 이렇게 더운 아이스크림 사오면 저희가 이렇게 사기 저.. 아 사기 저.. 사기 저하가 돼? 사기 충만. 사기 충만. 사기 충천. 사기 만다. 사기가 오른다구나. 사기 충만 되는데. 날이 더우니까 다들 언어가 부서가 안 돼. 마시면 되잖아. 야 그럼 내가 그 얘기해줄까? 재밌는 얘기 있는데. 해봐요. 해봐, 해봐. 너네 아마 다 오를걸. 하드. 하드요? 하드 사왔습니다, 형님. 그, 일개 드실랍니까, 형님? 세 개 드실랍니까? 얘 죽는다. 야, 울어, 울어. 야, 뭐가 냄새 그게? 뭐, 그거? 야, 비비비 몰라. 비켜. 비, 빅트랙 했지? 빅큐! 대박이야? 야, 갈치. 갈. 갈. 갈구냐? 어? 치. 죽였다. 죽였다. 뭐야. 아. 나한테 그랬냐? 지금? 나한테 그런 거 아니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진짜. 노래 가사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죽는다, 죽어. 뭐야, 이거? 우유. 우유, 우. 우!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는 유. 왜? 형. 그만해. 선풍기 사준다. 어? 선풍기? 에어컨. 야 진짜 여기 뭐 에어컨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딱 200만 장 팔아서 내 에어컨 다 됐다. 응? 불가능하네. 왜 불가능하냐? 나 한 달만 기다려봐. 공부나 해 마. 진아. 형. 어? 퀴즈하자. 싫어. 퀴즈해요. 아, 싫어. 퀴즈하자. 퀴즈 한 번만 하자. 내가 퀴즈를 왜 하냐? 이겼는데. 빨리 짜자. 네. 진 사람 벌. 안 해. 그래. 진 사람 벌칙. 야 벌칙부터 정해. 안 한다니까. 벌칙. 꼴찌 대 김정민의 퀴즈 대결. 자. 아 김정민 대 우리 꼴찌들 선풍기 사내기 퀴즈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표정이 안 좋죠? 야, 이렇게 안 돼. 아니, 자기가 일어나서 바로 앉으면 돼. 제 버터타기 시작! 아, 내가 안에 들어와야지. 다시 모아야지, 너가. 버터타기 시작! 아, 너 안 앉아! 안 앉아, 이거! 앉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형이 같이 앉아. 앉아, 앉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우와! 야, 이 응원을 적군이 도와주는 게 어딨어? 자, 바로 문제 드립니다. 자,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려고 춘봉기 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때 갚게 한 고구려의 제도는 진대밥! 자, 시베리아와 만주, 몽골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친 아시아 내륙의 건축. 우라라, 타이오. 오늘은 처음부터 꼴찌들 굉장히 앞서 나가네요. 취지가 보인다. 아니 저번 주하고 틀려도 이렇게 틀리나? 한 번! 애들이 형 진짜 저번 주에 형한테 치고 나서는 이건 가문의 수치다. 진짜 수치일걸?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공부를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준을 내가 지금이어서 공부를 하는데 나한테 지금 말이 안 되지. 참고로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저 학원 선생님들께서 기말고사에 나올 예상 문제를 뽑아주신 거예요. 욕의 의미는? 욕이 뭐야? 욕하네. 나이 아니 욕을 어쩌라는 거야? 뭐 잠깐 하려 한다. 이거 하려 한다. 하려고 한다. 뭐 하려고 한다. 하고자 한다. 하고자 한다. 아 뭐야? 예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의 의미는 그랬더니 땅 욕을 해보지. 형들의 욕은 못해 보이지. 어 성유한 안경 끼니까 학구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왜 씨? 아이고. 지도를 1번으로 하면 아 아다 아싸. 지도 1번 아싸 아닙니다. 공지각지 치즈 예스. 야 인터벌이 너무 길었어 엄마. 자 삼국 시대에 널리 퍼진 모든 토지는 국왕의 소유 개념. 국왕의 소유 개념 사상 얘기하는 거죠? 네 왕토 사상. 예스. 자식들. 자 다음. 야 요즘 앨범 준비하려고 홍발이야 병행하니까 너무 힘들어. 나중에 나 학원 강사하는 거 아니야?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고 진대법. 가사 표현하자. 왕토사상. 영어 문제 오늘 대파 시켜. 대파. 쪽파. 아니 쪽파 아닌 형 대파사 대파라고. 자 쪽파 대파 양파가 아니라 자. 속이 터져 저런 걸 보면. 이웃이란 뜻의 단어는? 네. 아 네이버. 신라 말 승려 도선이 전래한 것으로 땅의 지기가 인간의 기륭 화목을 나타낸다. 구수진설. 구수진설. 선생님 가깝나봐.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귀신 몸을 까먹는 소리. 아 신하라. 신하라 신하라 신하라야. 이슬람교 분포 지역의 아랍 언어권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 이슬람교 경전은? 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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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 지금 쿠란 경전 아니야? 아 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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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란이라고 그랬을 텐데. 쿠란! 쿠란! 이거 문제 없네요. 거기 네 개입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본 만화 포켓몬의 주인공은 1번 아톰, 2번 세일러문, 3번 간담, 4번 피. 4번. 아 싫어요. 왜 하세요? 피리. 몇번 피카 소. 10번 피카츄. 즐거워. 즐거워. 맞아. 스포츠 팀 승리. 빨리 홍콩이네. 잘한다고. 홍콩이는 앨범 나온 다음에 하자. 에이 남자. 남자인 줄 알았던. 알았어 사다 줄게. 야. 버스 만족하는 거지. 형 남자야. 야 형님 매니저들이 있는데 이 버스를 타고 다니. 매니저가 매니저가 가는 버스. 아무튼 여기서 끝나고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대단합니다. 형 또.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안녕하세요. 니네 대단한 게 머리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계속 자꾸 쓰니까 좋아진 거잖아 암기력도. 그럼 이제 정민 형도 대단하세요. 대단하지? 그 연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고 이씨 연세를 너무 쓰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연세. 야 왜 그러네 형한테 신기 불편하시게. 아씨 연세 무관하세요. 진짜 가능성 보인다. 그럼 아무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선풍기는 가져온 거야. 내일 아침 신문에 김정민 절도죄로 구속. 선풍기 훔치다 말고. 야 이렇게 더운데 신문에 공부하는데
이번에 기말고사에는 뭔가 보람이 있겠지? 동화는 딱 오늘 가능성을 진짜 봤어. 열심히 하라고 믿고 동화가 꼭 선풍기 갖고 올게. 오, 멋진다 형. 간다. 들어가세요. 양쪽에 세 명씩 딱 서갖고 박수로 형을 보내드리자. 야, 너네도 선풍기 때. 잠깐만, 내가 한 발짝 뛴 다음에 해줘. 혹시 일자? 아우, 시원해. 안 팠게. 저 공부했고. 야, 정민이 언제 갔다 온다 그랬지? 느린 시일 내에 다 이틀 지났나? 3일 지났나? 형이 사시고 정민이한테 돈 받으시면 되잖아. 그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 경찰. 요즘 연예인들은 다 왜 이러지? 그럼 정민이 형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나타나야 뭘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하지. 연락도 없잖아. 상관 사는데 바지 벗겨져. 200장 봐요, 200장. 200장도 많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무하는 거 아니다. 정민이 형이 너무하는 거다. 더 진짜 덥다. 아, 선풍. 설마. 아, 김종민 씨가 사갖고 왔나요? 선풍기를? 정민이 또 온 거 아니야? 혼자 나. 선풍기야! 김종민 씨가 약속을 지켰네요. 네. 선풍기하고 또 수박도 하나 더불어 수박 수박도 한 통 나왔어. 야, 축 발전 꼴찌 탈출 특급 인기라고 등장하는 팀. 오, 빨리 찾아가자. 아니 판이 이제 모자라 못 찍어. 연예인 진출 일본 사티비 맞아. 연예인 중에 일본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내 사람 좋은 거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순간 이렇게 필이 왔잖아. 남자답게 생겼잖아. 아, 빨리 뛰어. 아니, 뭐 하는 식으로. 진짜 이게. 우리가 한 번만 하고 가자. 뭐. 형, 여기, 여기. 내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뭐. 결혼하실 거예요. 아~ 야, 이거 좀 봐봐. 강풍으로 해, 강풍으로. 뭐, 미풍으로. 와! 야, 뭐야. 야, 잘라도 되니까. 공부해, 시원하게. 네! 수박도 먹고. 아싸. 지금도 달리고 있지. 여름, 더위, 책상머리에 앉아 한두 시간 집중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하지만 덥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기말고사의 좋은 결과를 기다리며 아이들은 땀 흘려 공부를 합니다. 목표달성, 꼴찌 탈출!